장주 줄리엔 그리고 제임스 권리세 그리고 한 팀이 궁금하죠. 29초 68을 한 쇼리와 하니가 결승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결승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잘해야 돼요. 잘할 수 있어요. 믿고 있어요.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몇 등 하고 싶어? 1등! 11등? 1등은 1등! 1등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1등 만듭니다! 1등 갑니다! 전차 준비! 자, 그야말로 초박빙의 결승전입니다. 자, 1레인의 줄리엔, 2레인 권리서, 3레인 하니. 줄리엔 화이팅! 네! 하니! 우리 1등 하니! 차렷! 스타트 2레인 권리세가 좋아요. 자, 하지만 자, 물 위로 나와서 자, 제대로 지금 1레인의 줄리엔이 자, 상체 정도 하나 먼저 들어옵니다. 줄리엔 화이팅! 자, 줄리엔이 1위, 3레인의 한이 2위, 권리세 3위. 3위! 2위, 3위. 권리세 18초 63. 하니 16초 플랫, 줄리엔 15초 54, 1위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9초 정도 합계가 나오면 1위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29초 때죠. 자, 그렇게 되면 남자 선수들은 13초 이내로 들어와줘야 29초에 가까워지는데요. 제임스는 좀 다릅니다. 권리세가 18초 63을 했기 때문에 11초대를 끌어줘야 1위가 가능한,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제임스의 영법에 한번 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1레인 장지우, 2레인의 제임스, 3레인의 쇼리. 자, 자, 쇼리 굉장히 파이팅을 외쳐보고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25m 1 플러스 1 결승전 준비 차렷. 자, 스타트 쇼리가 빨랐고요. 자, 스타트 쇼리가 빨랐고요. 자, 자, 스타트 쇼리가 빨랐고요. 자, 자, 가운데 제임스. 제임스가 제일 먼저 치고 나옵니다. 2위권은 비슷하고요. 제임스. 자, 다리, 신장 하나 차이 나게 들어옵니다. 자, 제임스가 과연 11초대를 끌었을지. 여자 기록은 줄리엔이 15초 54로 1위지만 남자는 지금 제임스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자,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호, 놀라운 반전이에요. 1위 29초 16, 29초 16 쇼리 하니, 쇼리 하니, 쇼리 하니 1위. 자, 2위가 장지우 줄리엔이에요. 29초 83. 3위가 권리세 제임스 30초입니다. 쇼리가 아주 기쁠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쇼리 오빠 너무 고마워요. 경기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등 하고 싶냐? 그랬더니 1등 하고 싶다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치켜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등을 또 하니까 아, 얼마나 제 자신이 뿌듯하고 남자답고 기분이 좋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맞지? 네.